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재채기가 안 나오네. 재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간지러워요. 괜찮습니까? 떡국이요. 떡국 아직 못 먹었어요. 살 빼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고 오늘도 두끼 먹었어요. 점심에는 갈비찜 먹고 저녁에는 분식 먹었어요. 예쁩니까? 오늘 몇 시간 잤냐고요? 오늘 한 4시간? 4시간 정도 잤습니다. 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귀여워요. 중학교 2학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농구만 했어요.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저의 머리가 좋다고요? 저의 머리가 좋다는 건 헤어스타일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저의 브레인이 좋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11살이에요. 근데 11살 뒤에 왜 점이 많이 붙었어요? 저는 11살이에요. 점점점점점점. 11살인 게뭐 어때서요? 좋은 거죠. 다그 나이에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랍니다. 28살인데 나도 귀여워해 줄수 있냐고요? 귀엽죠, 28살. 귀엽죠. 반 30이라고요? 그럼 지금 60세이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시네요. 농구 포지션이요. 저는 센터는 못했어요. 키가 안 커서. 포워드나 또 재빠르진 못해서 가드도 못하고 또 3점 슛을 많이 못 넣어서 그냥 포워드 했던 것 같아요. 아, 반 30이면 15세인 걸요? 아, 그러네. 반오십이라고 하는 게. 반오십이라고 하면 25이죠. 반 61, 반 30이라고 하면 15세구나. 아. 4시간 잤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오늘 머리가 좀안 들어가네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니까 불안하지만.
왜 애를 60으로 만드냐고요? 아, 그분을 제가 60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상상한 거예요. 어떤 60세의 어떤 분이 계시겠구나라고 한 거지 제가 그분을 60살로 만든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반 60이죠. 밖에 눈 온다고요? 안 보여요. 연모요? 연모 끝났잖아요. 내가 60일 때도 판타지하면 예뻐해 줄 거냐고요? 그럼요. 60이면 제가 73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나이 얘기는 재밌지만 새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새해 뭐 하셨나요? 저는 31일 1월 1일부터 쭉 회사에 있었어요. 아, 31일에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숙소에서 멤버랑 같이 아침 해 뜨는 거 봤어요. 아침 해를 1월 1일 아침 해를 숙소에서 멤버랑 같이 봤어요. 떡국 드셨구나. 새해 첫 곡, 저는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루카스 그레이엄 님의 그 You're Not There 이라는 곡을 들었어요. 저는 보통 노래를 들으면 좀 한국을 좀 오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멤버 누군지는 말 안 해줄 거예요. 휘영이랑 봤습니다. 휘영이랑. 야, 어쩌다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31일 해피 뉴 이어를 이제 다 같이 숙소에서 다 같이 해피 뉴 이어 하고 그랬죠. 판타지랑 담 쌌냐고요? 왜요? 왜? 왜 담을 쌓아요? 아, 서구 상 탄 거 봤죠? 서구 눈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네 제가 네 이렇게 귀여웠어요.
근데 서구 소감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네, 봤습니다. 뭔가 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뭐 새해에 저랑 같이 뭐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좀 하고 와가지고 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웃옷을 벗고 반팔 입고 있습니다. 뭔가 새해가 되니까 그 왠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것 같고, 뭔가 새해 뭔가 다짐 같은 걸 약간 늘 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안한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막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안 그래도 저도 지금 탈색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왜냐면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연할 때뭐 탈색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탈색을 해볼까? 탈색을 하면은 좀 무대에서 좀 내가 잘 보일까? 라는 생각에. 약간 목표를 세우고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먹고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해에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의 많이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잘안 하는? 그리고 탈색은 뭐 색깔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그냥 두피가 좀안 좋을까 봐. 왜냐면 두피가 아직 좀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할건 아니고요, 아직. 그래도 한 이만큼은 남았을 거예요. 옛날 그 탈색 머리가 한 이만큼 자란 것 같은데. 쉬는 날에 저는 보통 회사 오거나 숙소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와우. 앞머리만 무지개로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뭔가 저는 좀 쉰다라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방학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인데, 저는 이게 자꾸 바뀌니까요.
그래서 뭐 주말도 딱히 뭐 체감은 없고. 브릿지를 해볼까요? 아, 그리고 사실 방금 녹음하고 왔어요. 녹음하고 왔는데, 목이 가끔 음이탈이 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얀 셔츠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네, 콘서트 녹음이에요. 약간 저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거를 살 빠졌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살이 저도 찌는데 그게 막 쉽게 찌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야 찌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는 쉴 때나 하지 매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안 찌지 않나. 건강이요. 건강은 아픈 곳이 없어요. 오, 10kg 뺐다고요? 너 엄청 빼신 거 아니에요? 자몽이는 다음에 안양 그 본가 가면 꼭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 만약 뮤지컬 하게 되면 어떤 역할 해보고 싶냐고요? 저는 물론 하게 되면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겠지만 저는 좀 옛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현대 어떤 그런 것보다 세이비어 제복 입은 느낌 같은? 뭐 사극 같은 것도 좋고 그냥 근데 진짜 해보고 싶긴 해요. 재윤이 공연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매번 말은 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원한 게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윤이 공연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연기하는 거요? 기회가 오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싫다 좋다 할 아직 막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뭐냐면 뭔가 아직 배고파요. I'm still hungry. 뭐라도 좀 이렇게 판타지한테 보여주고 싶죠. 기회만 된다면. 근데 그게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더 하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태양이 공연한 것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하필 딱 시간이 났던 순간에, 니 그때였어요. 크리스마스. 그때 여기 와서 브이앱 했잖아요. 근데 딱그 사이에 텀이 애매해서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인간 영빈이도 사람입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신년快乐. 환상동화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게 쓱 갖다 쓰고 왔습니다. 댓글이 많이 늦게 올라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올라오네.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 써주시는 그 TV 프로그램들을 저도
그 이제 신년이라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이렇게 뭐 연락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 봐요. 뭐몇개 들었는데 되게 재밌대요. 근데 아직 스파이더맨도 못 봤거든요. 영화도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옛날에는 못 보면 되게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안 보고 싶어요. 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저 혼자는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나름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콘서트 스포? 콘서트 스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이런 질문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멤버들이나 다른 분들은 스포를 보통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콘서트는 그 현장감이라서 그냥 어떤 무대 할까라는 궁금과 기대가 솔로요? 솔로 무대 있죠. 다섯 글자 스포 솔로 합니다. 솔로 있어요. 그러면 제 솔로곡만 스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비너스고 제 방송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제 무대 얘기만 해드리자면 좀 다른 스타일의 랩을 합니다. 도전이에요. 이러면 스포가 아니라 그냥 또 놀리냐 이러겠죠, 또. 1초 들려드릴까요? 1초? 1초 들려드릴까요? 인스트루멘탈 있거든요? 나 아직 믹스도 안 되고 해서 1초만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진짜 딱 1초. 아, 너무 많이 들려줬다. 감질맛 나나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스포 많이 했다.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왜 이렇게 덥지? 동당? 동당? 아, 근데 이건 공연장에서 봐야 돼요. 명곡이라고요? 비트 좋은 것 같아요. 1초 듣고, 아, 케이스에 있는 이 카드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로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지인 분이 계세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친한 제 지인이 알게 된 지는 한
오래됐는데 급속도로 친해진 건 한 몇 개월 됐거든요. 작년 언제였지? 가을? 아! 킹덤 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4차 무대? 4차 무대! 4차 무대 때 숨! 때 이런 말 했었나요? 그 이제 무대 하나하나하나하나 이제 파트를 그 아니요 그 FNC 소개시켜준 형 말고 그 무대 한 명 한 명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짜야 되는데 뭔가 제 파트가 한 짧은 네 마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어떤 캐릭터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팍 이렇게 터지는 어떤 마술, 진짜 실시간으로 마술하는 거를 해볼까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어떤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런 장비 구할 수 있나요? 했는데 어우 구할 수 있다고 하다가 연락이 트인 거죠.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분도 엔터테이너세요. 그 나중에 유튜브로 그 컨텐츠가 하나 나갈 거예요. 마술하시는 분인데 패션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그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만관부 합니다. 그 제 눈앞에서 그냥 마법을 보여주셨어요. 그 카드예요. 그때 썼던.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약간 스폰데 이 카드로 마술을 보여주셨어요. 재밌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리액션을 잘 못했어요. 제가 눈앞에서 막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렇게 돼버리니까 리액션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네요. 왜 맨날 같은 티를 입냐고요? 이거 제가 맨날 입었나요? 아 근데 이거 맞아요. 이거 약간 잠옷이긴 해요. 이거 숙소에서 오늘 잘 때 입고 이너로 입었어요. 보통 저는 그 집에 이제 빨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고 입어요. 그리고 자요. 다음 날은 이제 전날 씻었으니까 다음 날 이제 머리랑 이제 세수랑 이렇게 양치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밤에 가서 씻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옷 입고 씻은 다음에 이 위에 아우터를 입고 그냥 나와요. 아 큐티 프리티 아 큐티 프리티 아 솔직히 좀 찔렸어요. 이 옷을 좀 많이 입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발 저린다 하잖아요. 아 프리티 큐티 좋네요. 칭찬.
에? 아이돌도 별거 없다고요? 그쵸,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인데, 뭐 아이돌은 뭐 약간 명품 입고 자야 되나요? 맨날 다른 옷 입고. 저도. 아, 근데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옷 선물은 많이 받았어요. 잠옷 이런 거? 잠옷인데 목이 안 늘어나서 대단하다고요? 잠옷이 목이 왜 늘어나죠? 그거 오래 입어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한 6개월밖에 안 입은 것 같은데? 작년 여름부터 입지 않았나?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V앱 할때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옷을 신경 쓰고 싶지만 뭔가 옷이 많이 없어요. 사실 너무 추워서 패딩만 입고 나오고 이래서. 근데 뭐 잠옷으로 입으면 잠옷, 생활복으로 입으면 생활복,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주 안 빤거 아니냐고요? 저는 근데 보통 하루만 입어요. 하루 입고 빨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은 일찍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짧게 한 V앱을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예고 없이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뒤에 좀할 일이 많아서, 내일 당장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조금 일찍 가서 정말 미안해요. 뒤에 작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습하러 가야 돼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이나 새벽이나 뭐 언제든 또 찾아오겠습니다. 미안해요. 라이브는 언제든지 제가 킬게요. 안녕. 갈게요.